안녕하세요. 논현동 장군신당입니다. 오늘은 신가물에 대해서 좀 사례자분 중에 한 분을 좀 말씀해 볼게요. 옛날에 사례자분 한 분이 저희 법당으로 오셨어요. 오셨는데 나이가 좀 어려요. 나이가 어려서 딱 이제 딱 거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,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. 그냥 이게 한마디로 개거품을 무는 거야. 눈도 희뜩 뒤집어져 버리고 말도 뭔 소린지 모르게 그냥 혼자 막 시부리고 웃었다 울었다 그냥 히히거렸다 호호거렸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딱 보니까 자기가 잔뜩 붙었어. 얘 가물은 가물이대 무슨 신이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잔뜩 몰고 다니더라고. 그러더니 애가 지 머리가 이 정도 길고 노란 머리였는데 지가 지 머리를 다 잘라. 자르고 지가 칼을 가지고 지 동맥을 다 잘라. 그 정도로 지정신을 뺏겼더라고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살기는 지 혼자 살기는 가까운 데 사는데 부모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데 안 되겠다 너 이대로 가다가 너 죽이겠다. 네가 자살하든지 네가 약을 퍼먹든지 지 말로 그럽디다. 밤만 되면은 약을 이마 수면제를 이마껏 먹고 잔다고. 그러다가 애 죽이지 그대로 놔뒀다가 자기한테 끌려갈 수밖에 더 있겠어. 그래서 신령님들이 너 살려줄 테니까 부모님 연락처 대라. 응? 그랬더니 부모님 연락처를 가르쳐 주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. 전화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딸이 이딸 맞지? 하고 맡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딸이 생겼으니까 일단 서울로 좀 올라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다음 날 오빠하고 엄마가 올라오셨더라고. 걔는 이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너 법당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커피도 먹고 가고 하려니까는 지가 말을 듣고 수긍을 하더라고. 그때면 차분해지더라고. 응? 살려고 그랬는지 안 죽으려고 그랬는지 차분해지더니 애가 말을 따르더라고. 신령님들 말을. 응? 그래서 엄마가 와서 엄마가 오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어. 응? 나 죽이라고. 엄마한테 아주 대롱대롱 매달려 멱살을 잡고 엄마를 흔들고 나 죽이라고 나왜나 갖고 나 이렇게 고통 주냐고 그러면서 애가 난리를 치니까 애를 보니까 눈이 희뜩 갔는데 눈이 흰자가 안 보이고 까만자가 반이 넘어. 그러니까 오빠도 놀래 엄마도 놀래 부들부들 떨고 있지. 선생님 어떡하면 좋습니까? 그래서 이 자수는 가서 잡귀부터 빼내야 된다고. 잡귀부터 빼내야 되기 때문에 천상 구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그랬더니 집안이 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. 재물도 없어. 아버지도 아파갖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아버지도 방에 계시는 분이고 엄마가 객신이 가서 돈 벌어다가 그냥 생활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오빠도 형편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. 사람 살리고 봐야지. 어? 그래서 작게 잡아서 잡기 천에는 일을 들어갔습니다. 잡기 천에는 일을 구슬 들어가서 굿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. 그 자순이 지가 부채방으로 보더니 지가 갖고 뛸라고 그러고 선생님들 놀고 있으면 지가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가닥가닥 잡아가면서 이제 구슬 하다 보니까 애가 조금씩 차분해지더라고. 마음도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그러더니 눈이 돌아오더라고요. 눈이 차츰차츰 지가 돌아오더니 다소곳하니 너무너무 얌전하고 차분한 애였어. 응? 그리고 나서 그 병이 다 걷어져서 지금은 직장 생활하고 잘 좋은 인연도 만났다고 합디다. 응? 좋은 인연 만나서 연애 잘하고 있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. 신가물 여러분들, 가물들 사주가 요란해서 그러는 거니까 될수 있으면 병들 빨리 고치셔서 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. 감사합니다.